여기 근데 인테리어를 한 거야? 인테리어 총수님이 네. 되게 신경 써서 했어요. 진짜요? 요새 트렌드를 뭐지? 아, 그래요? 노출 콘크리트 이런 거 쓰고 막. 요새 트렌드가 허접이야? 나 몰라서 아니에요? 나 진짜 몰라서 아니 근데 저기 스튜디오 저 제가 저기 무슨 글자인가 한참 생각했거든요. 네. 알고 보니까 이걸 뒤집어서 단 거더라고. 아 그렇네. 아니 이제 알았어요. 아 그러네. 딴지 네. 마크도 뒤집혀 있네. 네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거울을 반대로 단 거 아니야? 네. 아, 거울이 아니라 유리를. 저게 무슨 단어인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E.L.N.D.I.O. 이게 되게 뭐지? 알고 보니까 아 저게 네. 뻑큐가 아니라 T자구나. T자를 뒤집어 놓으니까 뻑큐처럼 보이는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저 유리 끼워놓은 사람들이 네. 공사하는 분들이 성의 없게 그냥 맡긴 거야 아니면 저게 컨셉이야? 너도 모르지. 컨셉으로 가죠. 컨셉은 아니 저게 컨셉이 되려면 건물 전체가 거꾸로 돼요. 뭐 그러든지 네. 해야 되잖아. 유리만 그러니까 간판이 뒤집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가 궁금한 건 네. 컨셉이냐 아니면 네. 그 무성의 한 거냐 이거지. 컨셉이죠. 그럼 진짜... 다른 건 다 왜 멀쩡하고 저 유리 하나만 네. 뒤집혀 달렸니? 네, 저런 경우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어. 간판을 다는데 이제 인부분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못 읽어?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 반대로 올린 거예요. 그 어떻게 실수할 수가 있어?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들어올릴 때 이제 생각 없이 그냥 들어올렸는데 들고 온 이제 올려 보니까 뒤집혀, 네,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오 괜찮은데 그냥 달자고 아.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쵸? 나는 일산에 어디 돌아다니다가 그거 있잖아 무슨 뭐 마지막 빅찬스 역세권 어쩌고 그리고 저 그 아파트 뭐 오피스텔 이런 거 현수막 있잖아. 그 뒤집혀서 달려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컨셉은 절대 아니고 그 현수막 다는 분들이 정말 일하기 싫었구나. 아무 생각 없이 막 달았구나. 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란 가는데 이란 호텔에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그거를 거꾸로 달았어요. 일하기 싫었던 거야. 저 유리도 딴지 마크도 뒤집혀 있고 스튜디오 글자도 뒤집혀 있는 건 네. 컨셉일 수가 없지. 아니면 아니 컨셉이면 다른 것도 다 뒤집혀 있어야지. 왜 저거 하나만 달라고 그랬어? 논리적으로 해명해 보세요. 원래 다 사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딱 발견한 게 우연히 사과가 떨어져서 그거 보고 발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그냥 해놓고 하는 거죠 뭐. 마사오님 오늘 준비했어요 시나리오? 컨셉이네. 컨셉이네. 컨셉인 거예요 다. 지금 맥주 맛있어요? 네 지금 너는 맥스... 앉은 자리에서 10분도 안 지나서 두 잔을 마시냐? 아 지금 진짜 맛있어요. 알중이니? 네? 알중이야? 알중이 뭐예요? 알코올 중독. 아 알코올 중독. 너 사자성어에 약하구나. 아니 아 사자성 사자가 두 잔에 두 잔잖아. 알코올 중독. 어 근데 여기 진짜 아니, 맥주 그래, 맛있어. 사자성어가 아니라 그 뭐 요새 트렌드에 약하구나. 네. 요새 아. 애들 많이 쓰는 말 있잖아. 뭐 네네. 신조어들 듣보잡 뭐, 이런 거. 네. 뻑가충. 뻑가충 뭐라고? 뻑가충 뻑가충? 예, 욕같죠 아마. 이게 무슨 뜻이게요? 어? 무슨 뜻이게요? 뻑가충 그러니까 뭐 족가충? 뭔데? 버스 카드 충전 버스 카드 충전? 네 그게 뻑가충이에요. 그걸 왜 줄이고 지랄이야? 방금 똑같이 했잖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 저 또 뭐가 있지 신조어? 쏠까 솔까말 솔 그치 솔까말 네.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네 죽돌 죽돌 죽돌이 뭐예요? 죽돌 그거 아니야? 죽이고 싶은 돌멩이. 네. 나이트 같은 데서 맨날 붙어 있는 그런 한량들을 죽돌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너 좀 뭐 저번에 죽돌이라는 애 만난 적 있다. 아 네네네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저도 색드립으로는 안 밀리거든요. 근데 그분 만나고 하는 10분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막 이 육두 문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막 색드립을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와 제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저 사람 고소 많이 당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 그냥 인성이 그런가 보지?
네, 좀 그런 그러니까 아니 머리에 들어 있는 게 그냥 성추행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에. 네. 그냥 모르지. 모든 언어가 성추행이에요. 아, 네. 성희롱 성추행. 네. 아니 그 제가 진짜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닌데 그분이랑 거리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헨타이예요? 아니 가깝니? 저랑요? 저랑 좀 아, 가까워졌어요 요새. 너한테 막 스토킹한다며 텔레그램으로 막. 에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가? 그게 스토킹인가요? 그렇지. 넌 스토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아 그래요? 야 한국에서는 네. 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 이런 말 있잖아. 어 그쵸 그쵸. 이게 사실은 되게 족같은 말이에요. 아니 왜 찍어? 나무를 왜 심어? 자빠질 때까지 찍는다는 건 얼마나 폭력적이야. 그렇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라는 말은 네. 내가 열 번을 찍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열 번이 됐든 백 번이 됐든 자빠뜨릴 때까지 찍겠다는 거 아니야. 네. 응? 이거는 굉장히 그 성폭행을 은유하는 거지. 맞아, 맞아. 아, 그래요? 그렇지. 그런데 거기서 파생된 것이 어떤 여자든 내가 한 번 꼬시고 두 번 꼬시고 그 플랫 플러팅이라고 하지. 어? 플러팅. 어? 피. 모르겠다. 이거 진짜로 모르겠다. F냐? 뭐 어쨌든 플러팅이 무슨 뜻인지 알지? 그 꼬시는 거. 네네. 아니야. 네. 뻐꾸기. 근데 내가 한 번 꼬셨어. 네. 안 넘어가. 두 번 꼬셨어. 막 세 번 꼬셨어. 네. 이게 말이 꼬신다니까 이상하지. 내가 퇴근하고 딱 나가는데 회사 앞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어. 이게 그래서 거절을 해. 네. 너는 진짜 오징어 같이 생겼어. 꺼져 병신아. 이렇게까지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네. 이러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네. 저는 마음에 둔 남자가 있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거절의 의사 표시를 확실히 했어. 근데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머릿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꽃다발을 들고 와. 그 다음 날도 꽃다발을 들고 와. 그 다음 날도 꽃다발을 들고 와. 네. 그 꽃다발 안에 씨발 무슨 수면제가 있는지. 냄새 맡으면 와. 어, 거기에 또 이 꽃다발 이 손잡이에 무슨 과도가 있는지 알 게 뭐야. 과도. 그리고 알 게 뭐야. 그냥 일본 같은 경우에 선진국은 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한두 번 이렇게 플러팅을 했는데 거절을 하면 네. 깔끔하게 아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없나 보다. 깔끔하게 물러서지. 네. 에이 내숭이야 뭐 이런 생각 안 한다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네. 스토킹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벌금을 때리고 벌금도 되게 세요. 막 접근 금지. 어 그리고 막 그거 해야 되겠는데 접근 금지 신청? 그렇게 한단 말이야. 네. 근데 걔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너한테 뭐 이렇게 무슨 이 감언 이설로 네. 꼬드기는지 모르겠지만 네. 너는 위험해 거리를 둬야 돼. 아 진짜요? 제 예상인데 아마 그분 주변에 봐봐, 있는 너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미노루랑 만났을 땐 자기 모든 그 본색을 오픈한 거 아니야. 아 그렇네.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여혐이 되게 강해요. 아~ 어? 그래요? 네. 그래? 그래서 여혐 종자예요? 아, 제가 얘기했을 때는 여혐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자들 앞에서는 이제 약간 이중적이죠. 어 저는 그분을 되게 순진하고 아이고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되게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것 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비 범죄자인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소시오패스야. 기본적으로 그 여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여혐 네, 무시하면서 여혐보다 네. 성욕이 더 세서 아니 그 둘 다 이제 상충이 되면서 이제 겉으로는 뭐 그렇게 하는데 딱 거절하고 간다 하면은 뭐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씨발 네 주제에 나를 거절해 뭐 이런 집에 가가지고 종이에다가 저 막 그 여자 이름이나 캐리커처 그려놓고 막 송곳이나 이쑤시개로 막 찌르고 내가 봤어 진짜요? 어? 그러는 거 내가 봤어 제가 했던 걸 봤다고요? 아니 찌르는구나 여기도 있네 아니야 저는 여혐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그 누가 트윗으로 네 그거 진짜 잘 정리해놨더라.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 뭔가요? 사이코패스는 네. 그게 뭐? 소시오패스는 그게 왜? 그게 무슨 차이? 근데 왜? 소시오패스는 근데 왜?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사이코패스는 애시당초 이게 왜 문제되는지를 몰라. 네, 이해를 못한 거고. 그러니까 이 공감의 전두엽 네.
뇌인가요? 전두엽 맞아요. 아, 맞을 거예요. 근데 뭐 아직까지 정확한 설은 없지만 전두엽 어디 뭐가 삐꾸가 난 거야. 네. 뇌의 어떤 한 부분이. 그래서 공감이나 도덕적인 이게 결여가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걸 납득을 못해. 왜 죽이면 안 된대? 동물이나 기분 나쁘면 죽이면 되지 뭐. 어, 동물이나 새끼 고양이 뭐 이런 것들 막 불태워 죽이거나 막 뭐가지 꼭 잘라버리고 막 이런 또라이들 있잖아. 이게 왜 잘못된 건지를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저질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사이코패스고. 네. 소시오패스는 그게 잘못이라는 건 알아. 아는데.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걸 지식으로 느끼고 있는 거지 마음속으로 와닿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왜? 아니 근데 사이코패스도 이제 도덕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에게 잡힐까봐 살인을 했으면 경찰한테 잡혀가니까 안 된다 이거는 아는 거지. 근데 소시오패스는 자기 이익 때문에 제가 알기로 큰 차이 가장 차이점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저 사람이 가슴 아파할 거야 이거를 못 느끼는 거고 소시오패스는 내가 하면 저 사람이 가슴 아파하겠지 뭐 근데 뭐 해야지 뭐 내 마음인데 이런 식.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근데 죽돌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많다 그랬지. 소시오패스 이퀄 성공은 아니지. 예를 들어서 뭐 이건희 회장이 삼성 재벌을 일궜다 그래서 이병철이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일궜다 그래서 이 씨는 다 성공하나? 그건 아니잖아. 아니죠. 네, 그러면 저도 그거 이건희랑 같은 같은 경주 씨거든요. 너는 미 씨잖아. 아 맞다. 내가 한번 그런 적 있어. 트윗에다가 나는 사실 마 씨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트윗에 그냥 썼어. 아무 생각 없이 사실 나는 마 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썼어. 근데 정말로 마 씨 성을 가진 어떤 아주머니께서 충격입니다. 멘션을 달았어. 되게 미안하더라고. 왜 내가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죄송스럽더라고. 근데 소시오패스라고 100% 성공하는 건 아니지. 근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소시오패스가 많아. 죄책감을 덜 느낀다는 막 탈세라든지 뭐 범법이라든지 이런 걸 저질러서라도 성공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죄책감이 없는 거지. 아 뭔가 성공 지향적으로 막 질주하는 스타일이구나. 어맹뿌. 제 생각에 각각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제 생각에는 소시오패스는 전두환 쪽에 가깝다고 보고요. 이명박은 사이코패스 쪽이 아닐까. 아 그래?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네네네. 그러면 그 누구 죽 누구? 죽돌. 죽돌. 난 걔 본 적이 없는데 어때 걔는? 걔는 소시오패스야, 사이코패스야? 제 생각에 소시오패스 쪽 같아. 그래? 너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되게 순진하고 무구하고 되게 맨날 머리 글적글적거리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나 소름 돋았어 지금. 그런 막 되게 옆에서 보면은 되게 순수한 그런 거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머리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 약간 그렇긴 해요.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근데 왜 가방에 쇠톱을 갖고 다니고? 쇠톱이야? 그 수면제 같은 그런 그러니까 약품이나 약품? 세톱 이런 거. 아니 잠깐 진짜 그 죽돌 주변에 있는 여성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라고요? 네, 똑같은 경험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막 밤에 네, 밤에 텔레 보내고 별거 아닌 걸로 막 시비 걸면서 지시 PT한테 아 그렇네. 새벽에 막 문자 보내고 한번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 아마 다 똑같은 경험이 있을걸요? 주변에 여성이 없지 않을까? 아니 근데 나만 하지 않은 거지. 아 하나 하나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제보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신고를 해야지. 여기서 떠들 수 게 아니다. 일단 신병부터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래? 거주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사 간 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니다 난 걔를 모르지 참. 아니 뭐 소문에 의하면은 그 모르는 분한테 막 가구로 백몇십만 원씩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랄하고 앉아있네. 야 버릴 거 야 네가 얘기해라. 네. 어? 뭐 받았니?
아니 그거 3천 원 주고 버려야 될 걸 우리가 그냥 대신 처리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어. 막 그리고 야. 회도 막 사주고 그랬다고. 회? 그냥 회 덮밥이지. 회하고 회 덮밥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얼마나 그 인성이 쓰레기인지 알겠지. 아니 아. 근데 나는 회덮밥을 시켰는데 야채가 그렇게 많이 담겨있는 걸 처음 봤어. 그러니까 난 아. 여기 회가 있긴 있나 하는. 그러니까 뒤져야 나오나? 무슨 옛날 도시락 밥 밑에 계란 후라이 까는 것도 아니고 회를 밥 밑에다가 깔아. 야 회덮밥 사줬으면서 회 사줬다고 밖에 떠드는 이게 사이코패스일까 소시오패스일까? 아 소시오패스 같네요. 아 그렇구나. 야 선풍기도 TV 다이 하나는 TV 대는 지금 버려야 될 거를 네. 버리면 3,000원인가 5,000원인가 돈이 아,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우리 사무실 필요해갖고 나 가지고 간 거고 좀 강제로 뺏은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선풍기. 선풍기는 좀 길 다리 긴 거 있잖아. 아, 네. 그게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오. 운명이야 진짜. 뭐 특이점이 있어요? 사무실을 입주를 했어요. 네네. 했는데 에어컨에 리모컨이 없어요. 에어컨 리모컨이 없어. 어, 왜? 근데 에어컨 위에 네. 납작하고 조그만 리모컨이 있는 거야. 어. 근데 이건 에어컨 리모컨이 아니라 선풍기 리모컨이야. 왜? 거기 신일이라고 써있거든. 신일에서 에어컨 만든다는 소리는 저는 못 들어. 신일 선풍기 있잖아. 네네네네. 선풍기 중에 유명하잖아. 신일 선풍기. 근데 납작하고 조그매. 근데 신일이라고 써있길래 이거는 아무리 봐도 에어컨 리모컨이 아니라 선풍기 리모컨 같은데? 하면서 띡띡 눌러봤어. 안 돼, 당연히. 왜냐면 에어컨에다 향해서 아무리 눌러도 안 돼. 근데 선풍기는 없어. 네, 이 뭐야. 리모컨만 있는 거야. 네, 네. 에어컨은 리모컨이 없고. 리모컨은 있는데 선풍기가 없어. 골 때린 경우네? 이랬어. 네. 근데 TV 다이를 가져가 달라고 애걸 그 모르는 사람이 애걸 복권을 하길래 받으러 갔어요. 네. 갔는데 딱 보니까 선풍기가 다리 긴 선풍기가 큰 게 있어. 그게 신일 선풍기인 거야. 소름.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집에는 우리 사무실에는 신일 선풍기 리모컨만 있다. 근데 너네 집에는 선풍기만 있네. 네. 이건 운명이다. 응? 보통 그러면 리모컨을 주지 않나요? 너는 되게 이상한 삶을 살았구나. 이거는 운명이다. 어? 페이션스. 아니 거기 리모컨에 있던 그 메뉴랑 그 선풍기 본체에 있던 메뉴가 똑같아요. 오. 네, 그리고 풍향이라든지 뭐 자연풍 뭐 이런 거.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페이션스가 운명 맞니? 디스티니가 운명 아닌가? 데스티니. 데스티니. 페이션스는 뭐예요? 페이션스? 그 말이 갑자기 왜 나온 거야? 인내심. 인내심이구나. 갑자기 그게 왜 떠올랐어? 아 아까 그러니까 이거 운명이다. 이거 운명인 거야? 그래놓고 인내심이. 데스티니. 네. 이건 운명의 데스티니였던 거야. 그래서 선풍기를 달라. 쭈말쭈말 하길래 네. 하는데 걷어차고 뺏어 온 건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선풍기 그럼 큰 걸 왜 필요해? 담배 피는데 창문분에다 이렇게 향하고 담배 피면 연기가 잘 빠지니까. 네네. 그래서 집에 와서 집이란다 사무실 갖고 와서 네네. 리모컨으로 틀어봤어. 네. 미노루가 틀어봤거든. 네. 띵 눌렀더니 잘 돼. 진짜로요? 리모컨이 잘 돼. 네, 잘 돼. 네. 이거 운명. 진짜 신기하다. 근데 웃긴 거는 그 다음 날 그 모르는 애가 네.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이사하고 짐 정리하다가 네네. 리모컨을 찾았대. 뭐 내 할 바 정리하다 리모컨 찾음. 근데 우리 사무실에 있던 리모컨하고는 좀 달라. 사진에 뭐, 세련됐다 이게 더. 그럼 리모컨도 뺏어 오자. 이건 뭔가 소시오패스의 위에 있는 사람 같아요. 걷어차고 막 뺏어 오고 이러는데. 아니야. 뭘 네가 지금 넌 눈에 뭐 씌었어? 뭐 씌었어요? 아 여혐이라니까 그분은. 우리는 여혐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여혐에다가. 뭐 아무튼 나쁜 건 다 네, 갖고 있어. 네, 그리고 얘랑 만났을 때 얘기했던 얘가 어떤 애인데 정말 그러니까. 쓰레기거든. 근데 민호루가 정말 쓰레기인데 얘조차도 얼굴이 네. 벌개질 정도로 네. 막 그렇게 드립이 패드립이 네. 막 난무했다면 네. 말도 안 거지. 아니 나는 마사오님이 더 궁금해요. 뭘. 쓰레기랑 같이 일하고 여염종자랑 되게 물건을 뺏어오고 내가 정말 물 흐르듯이 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네. 이렇게 살다 보니 그게 가능한 거지. 아. 내가 좀만 좀 빡빡하게 살았으면 네. 못 살지 이렇게. 맥주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아니야, 뭐 좀 기다려, 얄중아. 어, 그 맥주는 뭐예요? 이거는 하여튼 뭐 대동강 말고 한 개 더 있길래 시켜봤는데 이것도 아, 되게 그... 맛있어요. 아, 벙커에서 파는 맥주니? 네네, 생맥이죠. 얼마냐? 이게 7,900원이고 대동강이 6,900원. 너 돈 많다. 너 비싼 걸 마셔? 저는 술이랑 AV에는 돈을 안 할게요. 어, 그래. 저축을 해, 저축을. 맨날 저 일본 AV 네. 그 팬미팅에 대출 받아가지고 가지 말고. 그 둘 중에 뭐가 더 맛있어요? 대동강이랑 마이 엑스 걸프렌드일 거예요. 아마 그게. 아, 네. 요거는 약간 씁쓸한 맛이 좀 괜찮고요. 그럼 네. 그게 마이 엑스 걸프렌드인가 보다. 네네. 어. 마이 엑스 걸프렌드는 나의 전 개 같은 년이란 뜻이잖아. 그런 뜻이었구나. 어, 그래 씁쓸하지. 네. 아니, 대동강은 되게 향기로운. 아. 와 씨. 월북해야겠다. 팔도가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아, 이거 이건, 이건 아닌가? 이 방송이 네. 김우사나 국정원이 들으면 어떡하려고? 우리 김정은 씹새끼 한번 해줘. 김정은 개새끼. 김정은 개새끼. 아, 근데 웃긴 게 저희 어머니 성함이 김정은. 야, 미친 이 패드 씨. 아니, 야, 내가 졸지에 나만 나쁜 새끼 됐잖아. 너는 또 먹어. 나는 너희 어머님의 유감이 없어요. 어머님 민호루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시, 네, 실제로 성함이 김은 김정은. 근데 네가 나서서 김정은 개새끼 하자고 어떻게 하냐? 내일 어버이날인데 심지어. 야, 이런 엄마 사랑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네. 이런 새끼조차도 얼굴이 벌개질 정도면 도대체 모르는 개는 어떻게? 와, 정말 인간 말투. 왜 내 주위에는 이런 것들만 있지? 마사와 미노루의 아브라니 형고 마자이 브라자 난데야네.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아, 시즌 3. 아, 그래도 네 번째인데 우리는 시발 휴일 날 임시 공휴일 날 나와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꼴랑 텔레그램 채널에는 1480명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꼴랑 이 한 줌도 안 되는 니린이들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그쵸. 있어. 그 진짜 니린이들이 한 만 원씩 걷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우리는 쉬는 날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저 시즌 3 시작하고 나서 네. 반응들이 뭐 어떻습니까? 있어요? 뭐라고? 네, 뭐 몇 개 있는데. 또 그러지? 또 고나리질을 하지. 아, 그리고 어떤 분이 뭐 저희가 뭐 새로미 PD를 감금 협박해서 뭐 녹음을 한다는 그런 위험 비어를 살포하고 있던데 그분 혹시 예전에 새벽에 막 텔레 보낸다는 그분인 아, 것 같은데 네. 아 그분이 지금 신고해 네, 질투하는 것 같아요. 그 망상족 네. 머릿속에 이상한 뇌내 망상 뇌내 망상으로 진짜 이상한 사람 같은데 위험한 사람 네. 같지 신고 제가 이름 뭐라 그랬지 니기 뭐 실바람 아 실바람 실바람도 불어와 어 되게 낯익은 노래네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새로미를 감금해서 네. 납치 감금해서 네. 협박해서 네. 녹음을 하고 있다 네. 반은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또라이니? 그리고 야 애거를 하면 했지 자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가 좋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님이 이제 첫 번째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그냥 뭐 내용은 저는 오카마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라고 올려주셨는데 오카마 맞네. 원피스 패티시님이 댓글로 그러다가 나처럼 된다라고. 그러니까 원피스 패티시님 이분도 이제 오카마 그렇겠죠. 네, 일본에 사시는 오카마라고 네. 하셨었나? 아니, 그러니까 네. 일본에 사는. 네.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특히 내 네. 기억에는 네네. 일본에서 운송업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장을 하고 운전을 하시는 그런 원피스를 입고. 되게 일본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특색이 있는. 나한테 양반이 일본에 오면 네. 사케랑 회 네. 그리고 뭐 숙박 일체를 책임지겠다. 그 전부 다 뭐 신주쿤 이초메 데려가서 뭐 그런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양반 말을 믿고 네. 줄래줄래 일본 갔다가 네. 장기가 털릴까봐 안 가고 있죠. 선님은 이제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으실 것 같아서 괜찮을 거예요. 그래. 근데 문제는 네. 내 건강을 네. 알기 위해서 일단 째보는 게 싫어. 째다가 다시 꼬맬 거 아니야. 네. 그게 싫어. 자, 아무튼 그 저 후기 또 없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일본 시사 얘기를 올리고 그냥 이제 드라마 같은 그거 재미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드라마 같이 뭐 스토리 만들어서 짜고 이러는 거 재미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지금 오늘 바로 이거 할 거야. 님이 이게 재미없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거 첫 코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네. 어떻게 아시고? 귀신 같네. 혹시 뭐 알고 보면 새로이 PD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방송 내용을 어떻게 미리 알고 있지? 새로마. 네. 댓글 좀 달지 마. 작작 따로. 아, 재미없으면 하지 마.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뭘 해? 아니 그냥 해요. 그냥 해? 무시해? 네. 네, 무시해요. 누구야? 네게 누구야? 네, 말랩 오징어님. 전 실제로. 네. 만랩 오징어. 네. 재미없으면 듣지를 네. 마. 왜 나보고 하지 말라 그래? 홀짝발대 민경춘님이 뭐였지? 홀짝발대 민경춘. 네. 민경춘? 네네. 네가 발음이 지랄 맞은 게 아니라 아니, 실제로 그런 거니? 홀짝발대 민경춘. 민경춘이네 진짜. 네. 홀짝발대 민경춘. 네, 이분이 이제 나의 구독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뭐 라브나인 이런 거를? 네네. 잘했네. 삭제하지 마세요. 아니 왜 삭제하면 안 돼? 이 양반은 네, 네. 홀짝발대 민경춘은 네. 깨달은 거지. 왜요? 아 팟캐스트는 인생의 낭비. 그렇지. 인생의 낭비. 아니 이분 낭비다. 다른 팟캐스트 되게 많이 듣는 분 같던데. 그래? 그럼 아 아브라이가 인생의 낭비다. 네. 깨달은 거지. 네네. 네. 한 명이 우리 니린이들 중에 한 명이 네. 바른 세상으로. 네. 인간다운 세상으로 네. 뭐라 그러냐 승천하셨습니다. 축하할 일이지. 마사오님한테 안 좋은 일이잖아요. 왜? 그 텔레그램에 그 인원수로 만 원씩이라도 걷어서 총규 사업을 해야 되는데 1480만 명이니까 1480명 갖고 뭘 하느니 차라리 접고 말지. 접어요? 나는 빨리 없어져서 접었으면 좋겠어. 자. 네, 그리고 오빠 이사 왔다는 님이 오빠 이사 왔대. 이사 왔다. 네, 만자이 노브라자라고. 아, 만자이 브라자가 아니라 만자이 노브라자. 네. 나노나 님이 나는 안 한 지 오래됐다. 히읗 히읗. 여성들이 엎어서 던지자. 그래서 아. 네, 노브라 만만세라는 반응을. 만자이 만자이 브라자. 브라자가 브라더를 일본에서 이제 그렇지. 발음이 일본식 발음이 브라자라고. 그렇지. 브라더지. 브라더. 네, 브라더. 브라더를 B R O O T H H. 힌트 주시면 E R 어휴 잘하셨습니다. 브라더. 이거를 일본 발음으로는 브라자라고 네. 하죠. 만자이 노 브라자. 만자이 브라자. 니린이 여러분들은 아브라니 형거 만자이 브라자. 아브라니 형거 만자이 노 브라자. 괜찮은데? 앞으로 노 브라자로 할까? 그 니린이 여러분들은 이제 브라자니까 전부 다 브라더 말고 이제 브레지어를 브레지어. 떠올리시는군요. 더러운 것.
그럼 아니 아니 우리 청취자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아 진짜 기억력들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우리 업데이트 방송에서 노브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잠시. 그래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아. 얘기가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인데 내가? 네. 나 맞니? 네 맞아요. 착각하는 거 아니고? 방금 눈빛이 뭐였냐면요 구라까지 망하는 거 어디서 뽑을 <뽑아? 웃음> 내가 두 눈 시퍼렇게 살고 살아있는데 날 속이려더라 이런 눈빛이었어 방금. 참 많은 일이 있었군. 뭐 그렇다 치고 네. 아 아까 그 누구 홀짝발대라랬냐? 네네. 뭐 저기 그 저 민경춘 님이 아니 그 민경춘 만내보징어 아 만내보징어가 그 님이 빼라고 하니까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 확 사라. 해주세요. 님이 무슨 코너예요? 잠깐만 우리 님이라는 코너 이름 어떻게 설명 안 했잖아 아직. 아 코너를 네. 새로 만들 건데. 네네. 새로 만들 건데. 어떤 스토리가 네. 있는 오. 일본어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까? 그러면 새로운 신자에다가 네. 볼견자를 써서 네. 새로운 걸 보고 익힌다. 신견. 그게 일본어 발음은 니임이거든. 이런 새로운 신문물, 네. 이런 새로운 일본어. 네. 이런 새로운 걸 넓게 보고 익히자. 님이라는 동네도 있지 않나요? 동네도 있고 네. 님이 시도 있고 님이 공대도 있어요. 대학도 있어요. 아 도쿄에 님이라고 접시 그러니까 식기 파는 되게 큰 가게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 가파돌이에. 네네. 그래서 이번 코너를 이런 님이라고 지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만렙 오징어가 하지 말래. 짜증이. 근데 언제. 시청자 의견을 이제 받아들일 경우가 없었잖아요. 마사오님이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네, 그냥 하세요. 네. 근데 요번에 네. 시즌3에서 새로 시작하는 코너잖아요. 네. 이런 님이 스토리 시놉시스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 덜렁덜렁 그냥 하루하루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는 미노루 군이 문득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일본에 양대 대기업이 있어요. 네. SOD라는 회사가 있고 네. CA그룹이라고 있어요. 네. 일본 양대 대기업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치면 삼성과 현대처럼. 오, 그렇죠. 대단한 그룹이네요. 네. CA와 CA그룹과 네. SOD가 있는데 뭐 SK는 뭐 프레스티지 뭐 이런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중소기업이 있어요. 네. 네. 주식회사 마사오라고 네. AV를 찍어서 파는 네. 제작회사죠. 네. 일본의 중소기업이지만 중견기업인 마사오. 레이블 이름 마사오예요. 네. 그런 기업의 AV 제작회사에 네. 날백수인 민노루가 취업을 해서 좌충우돌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일본 일드 같은 느낌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딱 네네 딱 그거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만렙 오징어가 재미없을 거예요. 씨발 그래서 안 해. 근데 솔직히 그 시즌 2에서 했던 거 저도 되게 재미없다고 느끼는. 그죠? 예 네, 재미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알아 나도. 뭐 사람이 씨발 재미없을 수도 있지. 근데 시놉시스가 이거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또 AV 회사라는 점. AV 회사 디테일한. 거는 아직 안 정했어. 아니 뭐 1년 전부터 뭐 각본 짜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아닙니다. 아 진짜요? 이번엔 진짜 이번서부터는 매회 그때 땜빵으로 쪽대본 쪽대본 그렇죠. 쪽대본으로 우리도 선언하는 이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최신 트렌드를 이제 따라가는 거군요. 그렇죠. 네. 사전 제작 이런 거는 스릴이 없어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때 떠오르는 대로 닥치는 네. 대로 막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님이 네. 이 코너를 지금 시작하기 위해서 왠지 포기한다는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첫 회 네. 대망의 네. 첫 회 이런 님이 시즌 3 첫 회를 시작해야 되잖아 네. 시작하려면 첫 회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스토리를 생각해 놓기 위해 담배를 피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마사오는 담배 피러 떠났다. 명령. 마사오의 극악무도한 언사와 행동을 마구 꾸짖어주세요. 죽지 않는 돌고래 AKA 실바람의 행방은 다음 편에 밝혀집니다.